안녕하세요. 이번에 사무실에 새로운 조명을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. 그게 바로 이 난라이트 FS150입니다. 네, 현재 저희 촬영실에서는 이 난라이트 프로자 200하고 그 외에 프로자 60이 한 6개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소규모 촬영장에서 사용하는 용도나 간단한 야외 인터뷰 정도 용도라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요. 최근에 뭐 컨퍼런스 촬영이라든가 규모가 좀 커지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조명들로는 좀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. 네, 그래서 올해 조명을 몇 개를 지금 추가를 했고 그 중에서 실내용으로 추가를 한 게 난라이트 FS150 두 개입니다. 현재 여기 지금 저를 스팟으로 쓰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거 한 개가 있고요. 이 150이라는 숫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난라이트 포르자 60의 광량이 2.5배입니다. 2.5배면은 가격도 2.5배로 비싼가? 그건 아닙니다. 이 제품은 유쾌한 생각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저렴해요. 광량이 2.5배인데 왜 가격이 더 저렴할까?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포르자 60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배터리를 달 수가 있어서 야외에 들고 나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은 이 제품은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고 이렇게 전원 케이블만 연결해서 실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포르자 60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 가치보다 더 비싸게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제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를 하면은 이 제품 가격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정식 가격 기준으로 8만 원이 더 비싸죠. 이게 38만 원 정도 하고 이게 30만 원 정도 하니까요. 제품 소개 페이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. FS 시리즈는 촬영 입문자용, 그리고 이 포르자는 전문가용. 네,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. 이 FS150이나 300을 쓰는 전문가분들도 상당히 많고요. 이 제품이나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뭐 입문자용, 뭐 전문가용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품 소개 글만 보고 현혹이 되지 마시고 자기 사용 용도에 맞춰 가지고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. 제가 포르자 60을 인터뷰용으로 사용할 때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제품 소음입니다. 이 제품은 60W가 최대 출력이지만은 최대 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팬을 작동을 시켜야 돼요. 팬을 돌리면은 소음이 꽤 크게 나는 편입니다.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. 네, 지금 소니 MPF970 배터리 두 개를 끼웠고 이제 한번 팬을 켜볼게요. 전원을 올리고 여기에 셀렉트해서 팬을 ON을 시키면은 이렇게 네, 빛이 더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팬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. 팬을 켤 때랑 끌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.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소리가 조용한 촬영 현장에서는 상당히 거슬립니다. 강한 빛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팬을 켜지만은 나중에 보정을 할 때 BGM 같은 걸 깔아가지고 적당히 덮어줘야 됐습니다. 그러면 한번 FS150 전원을 켜서 100%로 올려보겠습니다. 150 같은 경우는 전원을 올리면은 켜지는 시간이 살짝 필요해요. 이제 켜졌습니다. 한번 팬 소리를 들어볼까요? FS150 광량이 2.5배 더 센데도 불구하고 더 조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150W라는 광량이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쪽에 포르자 200으로 그 랜턴으로 위쪽에 하나를 살짝 쳐놨고요. 그리고 이쪽에 지금 스팟으로 때리고 있는 게 지금 FS150입니다. 현재 카메라 세팅이 셔터가 60분의 1이고 ISO가 125입니다. ISO를 상당히 낮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화이트가 살짝 날아갈 정도로 광량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
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한 이 정도 뭐 10평, 20평대 정도의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는 FS150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. 광량이 좀 더 큰 게 필요하다? 그러면은 FS300. FS300 같은 경우는 요번에 새롭게 나오는 프로자 150보다 더 저렴하면서도 광량이 두 배가 더 셉니다. 그러니까 실내에서 촬영할 분들은 뭐 그런 구성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야외에서도 사용을 해야 된다? 그러면은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 이 프로자 60이나 아니면 요번에 나온 신제품인 포르자 150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야외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자신의 사용 용도에 맞게 제품을 구매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은 뭐 제품 간단히 살펴봤고 간단한 의견 얘기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은 요 다음번에는 또 조명이 또 추가로 또 오고 있으니까 그거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